우리가 찾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에 뭘 찾는 거냐면은 등식이 만족되는 아이를 찾는 거거든. 근데 밑이 1이면 등식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X는 1 성립. 해 하나 나오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1이 아닌 경우야. 자, X가 1이 아닌 경우야. X가 1이 아니면 밑이 1이 아닌 경우고요. 그러면은 밑이 같은 거잖아. 어떤 경우야? 결론? 지수가 같은 경우야. 밑이 같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2x-1이랑 x 플러스 2가 같아지는 x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3. 됐죠? 그래서 1이랑 3두 개가 나옵니다. 더 질문 없나요? 넘어갈게요. 어, 하나 왔구나. 47번이요. 예의 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다음 중 오는 곳은 알파. 근을 찾으란 얘기인데 잠깐. 봐봐. 그럼 2에 x 플러스 3은 49거든? 근데 2의 거듭제곱 중에서 가까이에 있는 애를 찾아. 49에 가까이에 있는 애. 누가 있지? 32, 64. 그쵸? 그러면은 32는 얼마예요? 2의 5제곱이죠? 이거 2의 5제곱이에요? 얘는요, 2의 6제곱이에요? 따라서 x 플러스 3은 5와 6 사이가 되기 때문에 3씩 다 빼주니까 2와 3 사이 정답.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근데 잠깐. 다른 방법 가르쳐 줄게. 너네 로그 배웠으니까 잘 봐. 로그의 재밌는 성질은 로그는 지수를 끄집어 내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 양변에다가 밑이 뭐인 걸로 할까? 밑이 2인 로그 할까? 자, 양변에다가 밑이 2인 로그를 내 맘대로 붙일게. 내 맘대로. 왜? 1대1 함수니까 가능하거든? 1대1 함수니까 가능하거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돼요? 1이 돼버리죠. 그렇죠? 끄집어 내리세요. 이렇게. x 플러스 3은 로그 2에 49. 그럼 x는 뭐가 돼요?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원래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야. x는 뭐가 돼요? 로그 2에 49 빼기 3인데 얘가 대략 얼마야? 얘가 5점 얼마거든? 얘가 5점 얼마야? 그렇죠? 이거 5점 얼마예요? 3 뺐잖아요. 2점 얼마죠? 그래서 2와 3 사이예요. 그럼 얘가 선생님이 왜 어떻게 해서 5점 얼마예요? 그건 대소. 로그 2의 49는 로그 2의 32랑 로그 2의 64 사이에 끼거든? 얘가 얼마야? 5. 얘가 얼마야? 6. 그래서 얘는 5점 얼마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도 알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로그의 재미있는 성질이 그런 거예요. 지수를 끄집어 내리는 거야. 넘어갈게요. 44페이지. 알죠? 오늘 수업은 거의 문제 풀이가 주가 되죠. 오늘 수업은 거의. 44페이지 질문이요. 51, 52. 51번 전체 단위? 네. 이건 지우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맞은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도 선생님의 풀이가 더 짱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선생님 가르치는 애 중에서 명동여고 거기 1등급인 아이 걔가 그러더라고. 걔는 질문이 없어. 근데 그냥 봐. 계속 내가 야 이거 문제 야 저기 넌 저기 부분 풀어. 그랬는데도 풀이 봐야 돼요. 걔는 그래. 근데 사실 걔 선행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 상만 선행하고 올라온 애였거든. 들어온 애였거든. 근데 그러더라고 걔네. 성격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과제를 하더라고 걔는. 자, 이거 치환해서 지수 방정식을 풀 건데요.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고등수학을 배웠으면 알아야죠. 이제 얘는 얘를 제곱해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얘를 제곱하면은요.
다시 치환하는 거 쓰고 해줄게. 양변 제곱하면 얘 제곱되죠? 원래는 참, 뭐 요것도 혹시나 해서 얘 제곱하잖아. 그러면 2의 2x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2의 제곱에 x 제곱이랑 똑같거든. 니네들 앞에서 배웠어. 이거 둘이 위치 바꿔도 된다고. 앞에서 전에 지수 단원에서 배웠었어. 그래서 4의 x 제곱이야. 다시 얘기한다. 이거 제곱하면 4의 x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1이야. 뒤에 거 제곱. 그게 a 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a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2만 넘기면 되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지수는 치환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왜? 범위가 생성되거든. 얘가 지금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든? 양수야.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의 둘의 곱보다 뭐야? 산술 기하 거기서 조건 나오는 거야. 1. 그래서 2 이상이야. 치환할 때0 이상이라고 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두 수를 두 수의 합을 내가 A로 치환할 거거든. 근데 그두 수가 지금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나한테 절대부등식 배웠던 애들 내가 얘기했었잖아. 역수 관계는 그 합은 최소값이 2야. 암기하라고요. 양수라면 두 수의 합은 2 이상이라고. 암기하라고. 그냥 최소값 2라고. 얘네들이 역수 관계잖아. 그러니까 합은 2 이상이지. 굳이 산술기 안 해도. 그럼 식이 치환됐기 때문에 2 곱하셔야죠. 2a의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3a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는 0, 방정식 풀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아까 찾았잖아. 2 이상이라고. 그래서 2분의 5. 됐죠? 그러면 2분의 5는 누구야? 한번더 풀어야 돼.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분의 5입니다. 다시 한번 얘를 b라고 치환하자. 얘를 b라고 치환하자. 그럼 쟤를 b라고 치환하면 치환하는 순간 역시나 또 범위 생성됩니다. 0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b. 얘는 b분의 1. 지수에 마이너스 있어서 그래요. 양변에다가 2b 곱해서 풀자. 2b 곱하면 2야. 2b 곱하니까 5b인데 넘어오지 마이너스 5b.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b는 2분의 1 또는 2라고 나오죠. 근데 그 b가 누구예요? 2의 x제곱이 2분의 1 또는 2라고 나오죠.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1. 정답. 풀마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완성시키세요. 이거 둘이 역수관계인데 니네들은 모르겠다 이거. 3 플러스 2, 괄호 2번에 3 플러스 2루트2랑 3 마이너스 2루트2 서로 역수관계다 이거. 볼래? 봐봐. 3 플러스 2루트 2분의 1을 한번 처리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얘는요, 분모를 유리화를 해주면은, 분모 유리화를 해줄 거면 위아래 뭐 곱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위아래 뭐 곱하죠? 3 마이너스 2루트 2를 위아래에다 곱하시죠? 그럼 곱하니까 합차에 의해서 9 마이너스 8이 돼서 분모 1 되고요. 분자는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돼. 됐지? 역수관계야.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는 얘의 역수가 3 플러스 2 루트 2라고요. 그러면 괄호 2번 보십시다. 괄호 2번에서 보시면요. 3 플러스 2 루트 2의 x제곱 더하기
3마이너스 니네들은 안 보이지 이런 게 당연히 안 보여 얘들아 안 보이는 게 당연해 얘 바뀌겠지요 얘 어떻게 되는 거야 3 플러스 2루트 2에 x제곱 맞는데 얘가 누구라고? 이것의 역수라고 그치? 그럼 얘 대신에 뭐 들어가면 돼? 그치? 이거 들어오면 되는 거죠 얘 대신에 얘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쵸? 들어오면 뭐가 돼요? 3 플러스 2루트 2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를 a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분의 1이 되죠? 양변에 a 곱합시다 자, 치환하면서 범위 생성됐을 거고 양변에 a 곱하니까 a제곱 이거 6a 넘어온다 마이너스 6a 뭐야? 무리근 나오겠네? 근공 쓰자 근공 쓰자 A는 근의 공식을 갖다 쓰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1 9 마이너스 1, 8 X는 볼마일이네 자, 얘가 누구예요? A가 3 플러스 2 루트 2의 X제곱이죠 얘는 뭐예요? 3 뿔마 2루트 2잖아. 그치? X는 뿔마 1이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된다, 이거. 이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 된다고, 마이너스 된다고. 1 들어가면 플러스 된다고. 아시겠죠? 52번도 질문이니? 둘 다? 둘... 아니야. 아니야.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알고자 하는데 왜 죄송해. 보십시다. 당연스럽게 치환하시겠죠? A로 치환하자. A제곱이죠? 치환하면서 범위 생기죠?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은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는 0. 인수분해면 4, 3, 10이니까 A는 4 또는 3. 됐죠? 2의 x제곱이 4 또는 3이야.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래. 그럼 마치 이런 얘기겠지. 2의 알파제곱이 4인 거고 2의 베타제곱이 3인 거죠. 알파 들어가면 4 되는 거고 베타 들어가면 3 되는 거야. 우리가 찾는 x는 알파 베타잖아. 이거 이해 가니? 여기까지? 그 다음 끝. 대입하면 정답 나오죠?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6 더하기 9니까 25가 정답이겠네 안 해줘도 돼요? 똑같은 의미죠? 죄송합니다 더 해주세요 알겠어 자 괄호 2번 보자 자 얘 당연스럽게 치환하시겠죠? a제곱이죠? 0보다 크겠죠? 치환한 방정식이 얘겠죠? a 찾으시면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맞아? 446 인수분해가 왜 안 되냐? 안 돼도 상관없어 보자 여기서 나온 A가 뭔가가 두 개가 나오잖아. 네모랑 세모가 나왔어. 됐니? 근데 뭐가 알파 베타래? 이 방정식의 근 X는 알파 또는 베타잖아. 그러면은 A가 누구야? 지금 2의 X제곱이지. 2의 X제곱이 네모 또는 세모라고.
그러면은 2의 알파 제곱이 마치 네모. 똑같은 논리야. 아, 4구나. 4의 x제곱이 네모 또는 세모고요. 그러면은 4의 알파 제곱이 네모가 되는 거예요. 4의 여기다 베타 집어넣으면 세모 돼야 되는 거지. 베타 제곱이 세모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은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이거든요. 2의 알파 제곱은 뭐예요? 2의 알파 이거 4잖아. 루트 씌우면 되지. 루트 씌우면 되죠. 2의 알파 제곱은 루트 네모. 2의 베타 제곱은 루트 세모. 이런 거잖아. 지금 나 찾아야 되는 게 루트 네모 더하기 루트 세모거든? 이 값을 k라고 두자. 이 값을 k라고 두자. 양변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시면 네모 더하기 두 배. 야, 네모랑 세모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네모랑 세모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두 배의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루트 세모 제곱 세모는 k 제곱. 이거 양변 제곱한 거야. 됐지? 네모랑 세모는 양수라서 근호 안에서 합쳐진다. 루트 네모 곱하기 루트 세모는 루트 네모 세모야. 양수여서 그래. 그럼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과계수의 관계. 네모 더하기 세모. 이거 네모 세모잖아. 여기서의 두근이지. 네모 더하기 세모 얼마? 12. 이거 두개 더했기 10이야. 루트의 둘의 곱 9. 그것이 k제곱. k 양수입니다. k 양수여야 돼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야. 이거 뭐야? 3이 6, 18, 루트 18. K는 3루트 2가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돼서 생각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근과 계수의 관계 써먹긴 할 건데 인수분해가 되면은 더 이쁘긴 하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로그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저런 게. 선배라 이해가니? 되게 귀엽다 신발. 귀엽다잉. 난흰 신발을 못 신어. 흰 신발 신으면 금방 더러워져서. 새하얀 신발을 못 신어. 45페이지에서 질문이요. 54번? 전부 다? 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54번에 2번, 3번 해볼게. 한별아, 집에서 한번더 풀어봐. 254번이에요. 괄호 2번, 25분의 1. 그러니까 부등식인데요. 밑을 갖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밑을 갖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25분의 1은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125는요. 5의 3제곱이에요. 이렇게 밑을 갖게 만들어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거든요. 그러면은 지수의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5분의 1에, 자, 밑을 5분의 1로 만약에 맞춰줘서, 예를 들어서 5분의 1로 맞춰졌대. 어떤 식을 정리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됐대. 그러면 지수의, 자, 숫자가 좀 이상한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건. 부등호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원래는 내가 그냥 막한 거라서 그럼 말이 안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큰거 말이 안 되지. 자. 자, 그래서 괄호 2번 됐고요. 괄호 3번입니다. 자, 괄호 3번. 2 x제곱이죠? 자, 2분의 3의 x제곱. 근데 선생님은 밑을 웬만하면 1보다 크게끔 맞춰주거든? 야, 근데 얘랑 비교해봐. 2분의 3, 3분의 2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러면은 얘 이렇게 바꾸는 게더 나을 거야. 얘를 바꾸기보단 얘를 바꾸는 게 좋아요. 왜? 얘는 1보다 크거든. 자, 그래서 얘 뭐로 바꿔? 2분의 3으로 바꾸면 지수에 마이너스 생겨. 역수 쳤으니까. 역수 치면 지수에 마이너스 만들어주시면 그냥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밑이 어때요? 1보다 크지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끌고 가세요. 끝났습니다. 부등식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니까. 아이씨, 분필 너무. 자, 할게요. 여기서도 물어봐야지. 야, 맛있는 꼬꼬씨 누구야? 맛있는 꼬꼬씨 아니야? 맛있는 꼬꼬씨 너희 중에 없어? 아, 유튜브에다 댓글 단 사람. 유튜브에다 댓글 달았는데 맛있는 꼬꼬씨 드디어 나왔군. 이렇게 맛있는 꼬꼬씨가 대화명이어서 유튜브 명이어서 누군가 해서 그 꼬꼬가 설마 치킨을 얘기하는 건가 해서 나를 지칭하는 건가? 맛있는 꼬꼬씨. 그래서 질문한 거야. 누군가에서. 자, 이거 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볼게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잠깐만. 밑이 같으니까. 1은요, 1은 뭐라고 바꿔줄 수 있냐면요, x-1의 제곱의 전체 0제곱으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1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x-1의 제곱이 k수가 나뉘어야 돼요. 왜? 잘 봐봐. 야, 이렇다라고 해서 x-1이 0보다 작은 거니? 아니죠. x-1이 0보다 클 수도 있어요. 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k수 나눠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즉, 밑 누구? x-1의 제곱이 0과 1 사이가 되면, 근데 이거 일단 푸셔야 되겠죠?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이쪽 안 푸셔도 되고요. 이거 전개해서 풀면, 이거 1 넘기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풀리거든? 부등식 풀면? 이거 연립부등식 풀면 이렇게 풀려요. 자, 이 범위에서는 밑이 0과 1 사이니까 x-1이 0보다 크다라고 풀려. 자, 이 조건 안에서의 해가 예거든. 따라서 교집합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둘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 안에서 이 조건 안에서 해를 찾았더니 예거든. 두 번째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식 풀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면이에요. 즉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면 있는데 잠깐 0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되고요. 문제에서 그러지 않았니? 아니네. 0보다 작을 수 있네. 자, 냅둡시다. 0보다 작을 수도 있네요. 자, 아무튼 이 범위 안에서는 자, 즉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1이 0보다 작다. 어떻게 된 거야?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끌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누구? 얘와 얘를 모두 만족시키는 x는 따라서 x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거야. 이렇게 됩니다. 해는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이거?
자, 56번 같이 대소비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숫자 대입하세요. 56번 같이 대소비교 나오면 그냥 숫자 대입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나는 숫자 대입 안 하고 푸는 거 보여줄게. 로그에서도 대소비교 나올 건데요. 자, 256번 볼게요. 0, A, B, 1 이럴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에게 쓸을 구하여라. 잠깐만. 이거 곱하기 맞니? 그렇지? 혹시나 내게 좀 오탄가 해서. 어? 이거야? 없으면 곱하기인 거잖아. 아, 내 거랑 다르구나.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알겠어요. 함수로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에이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씨, 잘못 그렸잖아. 감소함수인데. 바로 필기하면 안 돼, 한별아. 너가 아직 모르는구나. 나 많이 틀리거든, 틀다 보면은. 바로 필기하다가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어. 자, 감소함수죠. 왜? 0과 1 사이잖아.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 뭐 그릴 거냐면은 b의 x제곱의 그래프 그릴게. b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럼 b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까? 1번, 2번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 얘가 2분의 1 같은 아이고, 얘가 3분의 1 같은 아이고, 얘가 2분의 1 같은 아이야. 헷갈리시면 보세요. 얘가 3분의 1, 얘가 2분의 1 이런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위치가 누가 더 커? 지수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얘는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는 2가 되거든. 그렇지? 누가 더 아래에 있어? B가.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맞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6이라는 위치가 있었어. 그럼 요만큼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6제곱이고, 요만큼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B의 6제곱이 돼요. 뭐 찾으래? 정수 X. 에이, 정수 X. 잠깐만. X가 3 들어가. 커지지. X 정수. 야, 이거 함수로 풀기가 저더 복잡하다. 함수로 풀려면 푸는 더 복잡해서 그냥 풀게, 얘들아. 그냥 풀게요. 이거 부등식 풉시다. 아니죠. 6과 6-x의 대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먼저 풀자고, 1번 먼저 풀자고. 6과 6-x는 대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x는 0 이상이 되어야 돼. 0 이상. 그 다음 이쪽 부등식 풀으셔야죠. 그러면은 잠깐만 a의 6 마이너스 x. 6제곱.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돼야 돼? a의 6제곱으로 나누면 a의 6제곱으로 나누면 안 되고 이것의 대소를 이쪽을 어떻게 풀까? 0보다 크지. 내가 이거 풀어줬는데? 저번 시간에 저쪽반. 타지는 경우가 언제인데? 6 마이너스 x 제곱이랑 b의 6 마이너스 x 제곱이랑의 대소는 어떻게 되니? 얘가 더 크지? 이렇게 되시고요. 그러면은 얘랑 b의 6제곱이랑 의 대소는 x가 0 이상이니까 잠깐만 얘랑 대소가 어떻게 되지? 얘가 더 크지? b의 6제곱 얘가 더 큰데? 이씨 이쪽 걸못 찾겠네. 이게 문제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로그 안 쓰면은 로그 써도 희한하게 나올 텐데 이거 내 거에 나와 있는 거랑 니네 거에 나와 있는 거랑 문제가 다르거든. 니네 게 오타 같아. 내가 볼 때. 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6번 넘어갈게요. 오타 때문에 문제 못풀것 같아요. 46페이지에서 질문이요. 59번에 걸어 2번은 질문 아니에요? 58번에선 질문 없어요? 4번이요? 알겠어요. 그렇게 풀게요. 자, 258번에 괄호 4번이에요.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자, 치환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을 할 거예요.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을 하는데 얘는 당연한, 자, 얘를 a로 치환을 하는데 얘가 당연히 a제곱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얘는 여기 플러스 1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남아있어야 되고요. 2분의 1의 x제곱 a 다음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전체 2 곱하고 풉시다. 분수 있는 거 싫으니까.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됐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a는 2보다 크다라고 풀리겠죠? 근데 a는 치환할 때 범위가 생겼잖아.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순 없겠죠. 그래서 a는 2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음? 지수니까 지수값은 0보다 다 크거든. x에 뭐가 들어가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은 그래서 x축 위에서 그려지는 거야. 밑이 뭐더라도. x축 위에서 그려지는 이유가 다 양수라서 그래. 자, 그래서 a는 2보다 크고요. a가 누구냐면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그게 2보다 크대요. 난 밑을 1보다 큰 수로 맞춰주는 게 좋거든. 얘를 바꾸지 않고 얘를 바꿀 거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1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다. 이걸 풀면 되겠죠. 부등호만 바뀌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다음. 59번에 괄호 2번 볼게요. 3a의 2x제곱 마이너스 28a의 x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얘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대요. 해봅시다. 자, a 참고로 1보다 크대요. 중요합니다. a가 1보다 크대요. a가 1보다 크대. 자, a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내가 a의 x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3a제곱이야. 얘는 이 a야, 그치? 그래서 28a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거 부등식 풀어야 돼. 3, 1. 9, 3, 27,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A의 범위는 이거 9, 9, 3분이니까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A는 어때야 돼요?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가 누구냐면은 스몰 a의 x제곱이에요. 지금 a의 x제곱이에요. 얘는 뭐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얘는 a의 x제곱이야. 얘 뭐야? 3의 제곱이지. 어때? 비교해야지. a는 3. 그래서 만약에 부등방향 뒤집어져 있으면 a는 분수였어야 되는 거야. 3분의 1 같은 거야. 다음 60번. 그러니까 항상 치환할 때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항상 치환할 때에는 A의 X제곱과 같이 지수의 X를 포함하도록 치환을 하셔야 돼요. 지수의 X를 포함하도록 치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라지 A라고 치환하면 일단 0보다 커지고 자 얘는 라지 A 제곱이겠죠? 얘는요. 얘는 뭐냐면은 A의 X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A제곱 라지 a 마이너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a의 마이너스 2제곱 라지 a 플러스 1 0보다 작다 마음에 안 들어
하자. 제곱을 양변에다 곱해서 할까? 이게 잘안 보이지? 얘가 사실 인수분해가 되거든? 곱해서 1. 그치? 더해서 얘. 되잖아. 마이너스 앞에 뽑아내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요. 깜반데 이렇게 안 풀어줬는데 어떻게 풀어줬더라? 기억이 안 나네. A가 0보다 크고 그럼 얘는 누가 큰지를 모르는데 A제곱이 더 큰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더 큰지 모르는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두번 풀어야 되네 그러면. 봅시다. 계속 여기서 풀게요. 자, 저거 정리하니까요. 근데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 지어야 되니까. 에이가 뭐0.1 같은 애일 때랑 A가 3이나 이럴 때랑 얘네들의 대소가 바뀌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A의 X제곱이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일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A가 0과 1 사이였을 땐 얘가 더 커. 그래서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은 A가 0과 1 사이잖아.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부등방향 뒤집어지지? A지. X의 범위. 이렇게 되죠. 두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는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대소가.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 똑같네요. 어쨌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이 사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어렵죠? 케이스 하나 푸니까. 이게 어떤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 개념 넓히기 문제들은 얘들아 센보다 세. 센 B 단계에 있는 문제들보다 센 것들도 있어. 개념 넓히기 문제들은. 괄호 2번도 풀어야죠. 아, 이번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다. 수업은 안 하긴 안할 건데 어머니 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머니 집이 코앞인데 버스 두 정거장이거든. 어머니 못뵌지한 달이 넘었어. 버스 두 정거장 사이인데 누나네 집도 간 적이 없어. 윗집인데 그만 3개월간인가 누나네 집에 안 갔어. 그냥 아 한번 뭐 받으러 올라오라는 거야. 마스크 쓰고 갔잖아. 마스크 쓰고 가서 집 앞에서 안 들어갔어. 집 앞에 안 들어가고 알았어 줘. 여기 받아서 음식 같은 거 있잖아 조리된 거 그리고서 받아서 갖고 갔어. 먹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자 수업합시다.
자,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보지만 이거 쪼개서 보셔야 돼요. 얘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보이셔야 되고요. 이거 뭐 다르게 치워놔야 할게 좋은 게안 보여. 나는 지금 이렇게 됐죠? 당연히 라제이로 치워놔야겠죠? a의 x제곱을 라제이로 이렇게 치환하겠죠. 당연히 치환을 할 거고요. 치환하면서 0보다 커질 거고요. 자, 그러면은 a의 세제곱 다싹다 곱하고 시작할까 그냥? a의 세제곱 싹다 곱해버리자. a의 세제곱 싹다 곱했어. a의 4제곱 되지 이거? 라지 a지? a의 세제곱 곱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라지 a 이렇게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 자, 넘겨서 정리합시다. 얘는 라지 A로 묶으면 A 4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라지 A 마이너스 A의 세제곱.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셔야죠. A 1, A의 세제곱 1. 그런데 여기 부어보시면은 1은 양수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A 라지 A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라지 A 마이너스 스몰 A 세제곱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1 나오잖아요. 그거는 a가 양수니까 음수겠죠. a가 양수니까 음수죠. a 세제곱은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라지 a가 a의 x제곱이니까 뭐야? 근데 라지 a는 아까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음수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쪽 날라가죠. 근데 날라가는 대신에 뭐 붙여주면 되냐면 0보다 크다 붙여주면 됩니다. 0보다 크니까 지금. 근데 0은 누구죠? 뭐안 되죠. 뭐안 되네요. 그냥. 됐죠? 그러면은 A가 자,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면 A가 0과 1 사이이면 X의 범위는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끌고 가죠. 해가 됩니다. 케이스 나눠서 해를 구한 거예요. 쉬고 합시다. 야. 계속하자. 47페이지에서 질문이요. 이게 좀 어려웠을 텐데. 63, 64만 하면 될까요? 자, 263번 보십시다. 괄호 1, 2번 둘 담가요. 괄호 1번서부터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4의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k가 0 이상 항상 성립하도록 해요. 자, 역시나 2의 x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하겠죠? 치환하면서 범위 생성되겠죠? 준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k가 0 이상이라는 2차 부등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0보다 크다에서 이렇게 돼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차함수잖아.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하여 0 이상이 아니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0 이상이 아니라 A가 모든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A는 지금 0 이상, 0보다 크거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0이 있어요. 성립되는 겁니다. 왜? 지금 정의 여기가 x가 아니라 a거든요. 여기가 지금 a의 범위야. 0보다 크다거든.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 상상성립환이 2차원적인 비교예요.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는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치환한 a에 관한 2차 분수 0 이상이 되려면은 여기 범위에서만 위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즉 부등식을 함수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런데 얘는 되게 쉽게도 어떻게 나왔느냐? 꼭지점의 x좌표가 2입니다. 그렇죠? y축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축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 조건을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아, 작거나 같다로 푸시면 됩니다. 작다면 떨어져 있지, 같다면은 접하지. 0 이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나도 돼요. 자, 판별식이니까 짝수 공식 갖다 쓰시면요. 2는 4, 마이너스 k. 0 이하, 따라서 k는 4 이상이라고 푸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생각해 좀 볼까요? 바로 2번 힘들어요, 진짜? 바로 2번 힘들죠? 얘는 판별식으로 끝나 안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 다 틀려왔을 거야. 방금 했던 얘기거든. 바로 2번 봅시다. 4분의 1의 전체 x제곱 2분의 1의 전체 x-2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건데 당연히 2분의 1의 x제곱을 a로 치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20을 정리를 하면은 a제곱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나와요. 그래서 4a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근데 a가 지금 0보다 크거든요. 얘는 지금 2차 함수가 a축에 대하여 2차 함수가 어디 있냐면요. y축 여기 있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마이너스 2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그러면은 얘가 굳이 x, A축과 떨어질 필요는 없어. 이렇게 돼도 돼. 어때? 지금 정의역의 범위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정의역의 범위거든요. 정의역의 범위에서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고요. 됐죠? 여기만 위에 있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만나도 돼. 어차피 정의역의 범위가 아니야. X축이랑 만나도 돼. 따라서 여기는 누군데? 이거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치? 최소값을 보는 거예요. 정의역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이나 0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k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k는 0 이상이 되면 됩니다. 0 이상. 만약에 0이 됐어요. 이렇게 지나가요. 괜찮습니다. 그죠? 자, 이거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볼게요. 얘는 보면은 당연히 누구를 치환을 하겠어요? 얘를 A라고 치환하겠죠?
네, 아까 보셨다시피 얘네 둘이 역수관계니까 최소값 2가 돼요. 치환하면서 이제 암기하셔야죠. 아까 보여줬으니까 산술기야. 얘는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과정은 아까 보여줬어요. 이거 제곱해서 2 넘기는 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어진 부등식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a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어떤 근을 가지라고 그랬냐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래. 근데 얘 그래프 그리자. 그럼 잘 봐. 이 방정식의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A축과, 지금 정의역이 A니까 A축과의 교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얘 2차 함수의 꼭지점이 1이에요. 아시겠죠? 꼭지점 X좌표가 1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얘 지금 정의역의 범위가 어디야? 2 이상이야. 여기에 있는 2 이상이 정의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서 교점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이쪽에서는 교점 나와봤자 근이 없는 거야. 근이 나오지가 않는 거야. 알겠니? 마치 이렇게 지나... 자, 잘 봐. 이렇게 됐어.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지금 1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이 근으로 나왔어. 말이 돼야 안 돼. A는 2 이상인데.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얘는 1이 될 수 없다고. X에다 뭘 집어넣어도 1이 될 수 없어요. 최소값이 2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지요? 교점이 여기서 적어도 하나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2에서의 함수값이. 자, 얘 보자. 얘를 내가 F의 A라고 할게. 2에서의 함수값이 얘보다 아래에서 나오면 되는 거죠. 0 이하. 0이 되면 여기서 교점 나오니까 괜찮아. 근이 2가 나오는 거거든. 괜찮아. 그래서 0 이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선 교점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 됐니? 그래프로 분석해서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F의 2는 여기 A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4,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 0 이하. 따라서 A는 2 이하. 이렇게 됩니다. 0이 될 땐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이하가 돼, 미만이 되면 이렇게 지나가. 여기서 교점 나오잖아. 실근 생기잖아. 교점이 생기니까. 이해가세요? 지금부터는요. 무조건 모든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다 함수적으로 해석하실게 될 거예요. 다 함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실근의 존재를. 판별식 쓸 수 없잖아. 야, 지수 방정식이야. 지수 부등식이야. 판별식 못 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 그래프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해석이 어려운 거지. 해석이. 생각하기가 힘든 거지. 넘어가서요. 아이고. 격자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나? 하라고 그랬나? 그래? 하자. 둘 다 질문이니? 66번, 67번 둘 다 질문이니 혹시? 67이요. 66번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67이에요? 오케이. 자, 어떻게 세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그래프 그리셔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좌표평면에서 생각만 혜진이 너 진짜 힘들겠다. 희정이랑 혜정이랑 희정이 혜진이랑 희정이 1시부터 지금 나랑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이거, 아, 3시지? 아, 3시지. 그래. 야, 근데 저기에서는 내가 전에 있던 다른 학원, 뭐, 예를 들어 분당은 텐텐이었어. 텐텐. 아침부터 저녁까지. 텐텐. 집에 갈 수 있는 건 저녁 8시부터. 빨리 끝낸 애들부터 뭐 과제 메모 이런 거 빨리 끝낸 애들부터 집에 가는 거야.
미쳐버리지. 어, 대치동에서는 주 3일 수업이었고 주 3일 걔네들은 항상 1시에 와서 10시 무조건 주 3일은 1시에서 10시 그 거기에 특강도 껴있고 정규 수업도 껴있고 이렇게 1시에서 10시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특혜를 받는 대치동이나 강남권이나 목동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의 너희들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애들은 어려서부터 수학을 대단히 많이 받아 많이 받아. 중학교 때도 그렇고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 좀 생겨 걔네들은.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래서 할애하는 시간상의 배분이 너희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 내가 이쪽에서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공부하는 시간이 5대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그래서 수학이 5야. 나머지는 기타 등등. 알겠니? 100분율로 따졌을 때 너가 공부하는 총시간의 절반은 수학에다 할애를 해야 되거든. 근데 뭐 그때그때 다른 점 뭐 2대 3 뭐 영어 국어 또는 뭐 3대 2 그건 뭐 학생마다 자신의 강점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는데요. 뭐 과탐이랑 사탐은요. 에이씨 뭐 과탐이랑 사탐 아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과탐도 사탐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과탐 사탐 아주 중요해요. 난 과탐을 재밌어 했었거든. 자, 2의 절대값 x 여기 지수의 절대값 x가 있죠. 얘의 그래프와 y는 32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중에서 내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되는데 자,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죠? 선생님 어떻게 그려지는가 얘기했었습니다. 누구야? y는 32? 일단 크게 그리는 게 목표야. 자. 자, 원래는 2의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절대값이 그려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수 부분을 그대로 데칼코마니 해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y는 32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y는 32. 그러면은 x좌표 여기 뭐겠어요? 5가 되겠죠. 여기요? 대칭되잖아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프와 y는 32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그럼 여기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총.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여기 빗살무늬 토끼같이 이렇게 생긴 부분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구합시다. 자, X축을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라고요. 1, 2, 3, 4 자, 4다. 쫙 올라갔어. 정사각형 안 나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거 안 나와. 잘렸거든. 여기가 이미 이렇게 되니까 사각형 이렇게 생겨서 봐봐. 벗어나잖아. 안 생겨. 그럼 여기서부터 생기지. 그럼 생긴다. 잘 봐. 이렇게 해서 생기거든. 그런 아이씨 너무 대충 그리고 있다 나. 미안해. 좀 진심을 담아서 그려줄게. 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됐잖아. 그럼 정사각형 어디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뭐 길이 찾으셔야 돼요? 이거 길이 찾으셔야 돼요. 이거 길이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 길이만큼 나온다고. 그럼 이 길이는 어디야? 여기 32지. 여기 얼마야? 2의 4제곱과 16. 16이지. 그럼 몇 개 나오니? 16개 나오죠. 맞냐? 다음. 역시나 어떻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자르셔야 되죠. 어디까지 나와요? 쫙 위에서부터 세서 여기까지 나오죠. 정사각형의 개수가. 그럼 정사각형의 개수. 자, 여기는 얼마인데요? 높이가 8이거든요. 여기는 아까 16이었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의 개수. 이렇게 나와요? 8에서부터 32까지. 8, 4, 3, 8, 3, 24개. 자, 역시나 여기까지 나오겠죠. 근데 여기 점의 좌표가 4거든. 그래서 몇 개 나와요? 여기서
28개 나오죠. 1 집어넣으면 여기 2죠.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 나와요? 30개 나오죠.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30 더하기 28 더하기 24 더하기 16이죠. 30, 40, 70, 98개. 그런데 대칭되잖아. 곱하기 2. 됐죠? 196개가 나오네요. 항상 셀 때는 어떻게 자르자? X를 기준으로 자르자. 자, 49페이지에서부터 해서 엑서사이즈에서 번호 그냥 한꺼번에 불러주세요. 78번, 83번, 하나 너 데스크에 오래. 뭐 결제하라고 뭐 그러시는 것 같... 아니 이따가. 어? 99에 2? 300? 어? 잠깐만, 야, 나 엑서사이즈만 질문하라 했는데. 84번까지가 아, 왜 여기도 왜 넘어갔어?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예요. 그 뒤쪽은 다시 받을게. 어, 그래도 생각보다 뒤쪽에 로그에 없나 보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 결혼식 축하 얘기 해 줬지? 다행이다 했었다고. 알려 줬니? 어디서 뭔 얘기인지, 어디서 뭔 얘기인지 막 몰라. 그래서 내가 뭘 얘기했는지를. 결혼식 프로포즈 얘기도 안 해줬어? 진짜? 애들 막 오글거린다고 그러는데. 자, 봅니다. 당연히 2의 x제곱을 a로 치환할 거겠죠? 0보다 크겠죠? 10-a, 얘는 뭐야? 2의 4제곱, 16이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a분의 1이야. 전체 a 곱하겠죠? a는 0보다 크니까 곱해도 되는 거예요. 전체 a 곱해서 정리하시면요. 얘 a 곱해서 넘어오니까 a제곱. a 곱했는데 10a,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a. a 곱했으니까 플러스 16. 는 0.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잘 봐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야. 봐봐. 여기서의 x가 두 개가 나와요. 왜 두 개가 나오냐면 a가 두 개잖아. 그럼 x도 두 개야. 그렇지? 1대1 함수라서. 그러면 얘가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데, 그런데 a는 누구야?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이 두 근이거든. 여기까지 얘가 가지. 나 지금 뭐 구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야 돼. 그러면 그게 나오게끔 형태를 변형하려면 얘네 둘을 뭐 하면 될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뭔데? 이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곱시거든요. 즉 16.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4. 질문 잘했어요. 78번. 79-2번 이거 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해? 아니 진짜로. 안 해도 돼? 하라면 하고
알았어. 알게. 아니 똑같아서. 숫자만 바뀌었지 똑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아니 아까 이해를 했다라면 넘어가도 되고 이해를 아까 조금 하기 아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질문하는 거고 그런 거야. 80-2번이요. 유럽 여행 가봤던 사람 없니? 여기? 안, 없어? 어디 갔어? 하, 좋았겠다. 그리스 거기 갔니? 거기 그 뭐야? 라라라라라라라. 거기 뭐냐? 거기 이름. 아이씨, 그 뭐지? 그리스의 그 지중해에 있는 그거 뭐야? 거기 왜? 그 내리막길에 있는 그 마을 거기 간 거야? 거기 이름 까먹었다. 아 그래? 그리스 아테네 간 거야? 어디 안 가? 어디 갔어? 그리스 아테네? 아, 좋았겠다. 여행 많이 가라, 니네들.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대학생 되잖아. 알바 연락해 가지고 어? 알바 연락해 가지고 저거 하라고. 여행 가라고. 꼭 가세요. 꼭. 자, 요거 부등식 풀어 봅시다. 자, 3분의 1로 맞춰 주면 좋겠죠? 그래서 3분의 1에 x-3제곱 3분의 1로 바꾸시면요. 3분의 1에 3제곱이기 때문에 3x 플러스 15가 되죠. 다음 밑이 3분의 1이니까 부등호 방향 거꾸로. 자, 그만 풀겠습니다. 82번입니다. 내 로망이 그거거든. 애들 수능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여행 가는 거. 한 달 쉬고. 자, 얘는요. 5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밑을 5로 맞춰주는 이유가 5분의 1로 안 맞추고 5로 맞춰주는 이유가 밑이 1보다 큰 게 나는 좀 더 좋아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돼요. 5의 ax-3.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의 대소는 그대로 부등호 방향. 그러면은 정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ax가 0 이하. 근데 뭐냐 이거? 뭐 풀라고 그랬지? 정수 x가 4개가 나오도록. 그럼 얘는 x의 3x-a가 0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근데 a가 자연수니까요. a가 자연수거든요. a 자연수예요.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면 0부터 3분의 a까지예요. 근데 정수가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0, 1, 2, 3까지 들어가 있으려면은 3분의 a는 3 이상, 4 미만이야. 얘 4가 돼버리면은 정수 5개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끝났죠? 9부터 12. 9 이상 12 미만. 9, 10, 11. 다음. 83번이요. 다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요. 함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fx와 g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 2분의 1의 fx, 2분의 1의 gx라고 하는 부등식을 풀 건데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해는 fx와 gx의 대소가 부등호 방향 거꾸로.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fx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fx가 어디서 위에 있어? 마이너스 4와 2 사이. 정답 4번이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야. 얘 직선이야. 알겠죠? 그리고 x의 범위 찾는 겁니다. 84번.
활용 문제 이런 거 꼭 나올 거예요. 감소되는 거 이런 거. 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활용에 대한 거 잠깐만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올리브영에서 핸드크림이 A1이었어. 10% 가격 인하 그랬어. 야, 다시. 1,000원이었어. 1,000원이었어. 10% 가격 인하하면 얼마야? 1,000원짜리가 10% 가격 인하 얼마야? 900원이지. 그건 열나 빠르잖아. 거기서 또 10% 깎았어. 얼마야? 810원이지. 아, 빠르네. 잘하네. 근데 식으로 쓰면 못하더라. A1이었어요. A1이었어요. 만약에 10% 감소 인하 똑같아요. 감소라고 합시다. A1에서 10% 감소, 뭐 A에서 10% 인하 같은 겁니다. A에서 10%가 감소되면은 이런 얘기야. 식으로 쓰면 이런 거야. A-A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A로 묶어주면 1-100분의 10이고요. 얘는요, A 곱하기 100분의 90이에요. 그래서 1,000원 곱하기 100분의 90을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서 900원이 나온 거야. 다시. 여기서 다시 10%가 또 감소됐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10%가 감소되는 대상은 얘야. 지금 어떻게 했어? 야, 10% 감소되니까 100분의 90 곱했지. 마찬가지야, 얘도. 자, 볼래? A 곱하기 100분의 90이 원래 지금 가격이거든? 빠지자고. 몇 퍼센트 빠져야 돼? 이 가격에서 10%를 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A의 100분의 90으로 묶어주면요. 1 마이너스 100분의 10.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뭐가 돼요? A, 이거 100분의 90이죠? 100분의 9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10% 또 감소됐어. 그럼 뭐가 돼? 3제곱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분의 90, 100분의 90, 100분의 90 계속 곱하는 거죠. 이러한 원리로 284번을 보시면 됩니다. 셀로판으로 코팅된 어떤 유리 한 장은 빛이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70%씩 줄어든대. 그러면은 70%씩 빠지는 거잖아. 몇 퍼센트가 남는 거야? 30%가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빛의 양이 맨 처음에 A였어. 근데 셀로판을 통과를 하는 거죠. 통과를 하고 나면은 A 곱하기 100분의 30이 남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A에서 줄어들죠. A 곱하기 100분의 72. 빠진대잖아. 70% 감소한대잖아. 70%씩 줄어든대잖아. 70%가 빠진 거죠. 아무튼 그래서 A의 100분의 3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이 유리를 겹쳐놓고 빛을 통과시켰을 때 밝기가 처음에 공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지. 그러면은 10만 분의 243배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이 유리는 최소한 몇 장을 겹쳐놓아야 하는가? 근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A의 10분의 3 곱하는 겁니다. 10분의 3의 N제곱을 뭐야? N장 통과한 거야. 유리창이 N장 있는 거야. 유리가 N장을 지나갔더니 맨 처음에 분의 243배가 되었대. 됐죠? A의 약분. N 얼마? 5. 10분의 3의 5제곱이 얘거든. 정답 3번. 5장입니다. 후. 54페이지 질문이요. 88번이요?
288번이에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는 k 로그 2분의 1의 a 마이너스 x 플러스 b래. 하자. 점근선이라는 거 하는 것은 4인데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진수가 0이야. 자, 진수가 0 되는 거거든. a-x가 0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라고 나와요? 4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a가 4여야지만 저렇게 나와요. 다음, 선생님 그때 또 얘기했던 이거랑 상관없는데 아무튼 원래는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밑이 2분의 1이면 감소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x 앞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대칭돼서 증가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가 모습인 거고요. x의 개수가 음수가 되면 점근선의 왼쪽에서 그려지고요. x의 개수가 양수면요. 점근선의 오른쪽에서 그려집니다. 그거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거 쓰면 돼 그냥. 얘가 어디 지나가요? 자, a가 지금 4라는 걸 찾았고요. a가 4라는 걸 찾았고요. 얘가 어디 지나가냐면 2,0이랑 0,-1을 지나가요. 그래서 2,0을 갖다 집어넣읍시다. 0은 여기 2 들어갔다. 얘 4다. 그치? k 로그 2분의 1의 2 플러스 b야. 얘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k 플러스 b는 0입니다. b와 k는 같습니다. 지금. 다음. 0,-2 갖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2. k 로그 2분의 1에 이거 0 대입했다. 4 남았다. 자, 근데 얘가 얼마냐면은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4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죠. 연립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연립은 뭐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아, 함수까지 가르쳐줬구나. 할게요. 55페이지에서 질문이요. 91번에 4번. 요거는 또 내가 안 써줬던 거라 또 그치? 92번의 디귿이요. 네, 할게요. 자, 291번에 4번에 나와 있는 함수가 지금 절대값 y는 절대값 로그 2의 x인데 잠깐 거기서 잘 봐봐. 나 지금 그래프 뭐 그릴 거냐면은 이거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얘는 y의 절대값 있지. 그럼 얘하고 차이점이 y의 절대값 들어갔지. 선생님 y의 함수가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라고 그랬지? 그렇지. x축 위만 그려서. 그렇죠? 아래로 대칭시키는 거지. 아래로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x축 윗부분을. 그럼 마찬가지 아니야? 얘를 f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f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려서 x축 위에 있는 모양을 아래로 대칭시키면 얘가 되는 거지. 이제 응용하는 거죠. 그렇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요? 원래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요.
점근선 있고 그래서 아, 밑이 2니까 원래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절대값 때문에 접어져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 Y의 절대값이 생기니까 그대로 찍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빨간색, 초록색 합친 거야. 정답은. 이지나 너 시력 되게 안 좋지 너. 중으로 우연치 않게 너가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어? 쟤 누구지? 아니 안경을 썼더라고. 그치? 집에서 안경 썼어? 안경이 되게 알이 두꺼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얘 시력이 안 어? 아니 나 그렇고 얘가 시력이 안 좋았구나. 나는 안경 낀 걸 못 봤었는데 아 시력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그랬어. 91번 했고요. 여기 질문 아 디귿이라고 그랬죠? 자 양수 K에 대하여 K는 절대값 로그 2의 x의 제곱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이 그래프? 이거 가르쳐 줬었죠. 얘랑 이거 비교하는 거 내가 보여줬었을 텐데 이 로그 2x 얘랑 얘랑의 차이점 그 보여줬었죠. 정의역이 달라서 그래프가 다르다. 그치? 얘 그래프 그립시다. 그래서 얘 그래프 그리자고요.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자, 원래 이렇게 그려져요. 원래는. 그런데 x제곱이잖아. 그럼 x에 음수가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의 경우에도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요. 아, 대칭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져요. 에이씨, 몰라.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은 K가 지금 양수이든 음수든 사실 상관없는데 자, 아 절대값이 있구나. 에이 자, 이제 절대값을 씌웁시다. 절대값을 씌웁시다. 자, 우변 전체 절대값이죠? 접어 올리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그래프예요. 그러면 y는 k가 지나가면은 y는 k가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은 y축에 대한 대칭이지요. 그러니까 합이 0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점과 여기 점도 y축에 대한 대칭이거든요. 합이 0 나와요.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이 점과 이 점은 y축에 대한 대칭이어서 x좌표의 합이 0 나와요. 무조건 0 나와요. 이건 맞죠. 56페이지 질문이요. 94번 4개 다 하라고? 2번, 4번 할게요. 95번에 2번. 그리고 96번? 96번 질문 아니, 아, 질문이에요? 자, 294번에 바로 2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원래는 역함수 구하려면 정의역과 치역 찾아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정의역 x는 모든 실수예요. 굳이 안 쓸게요. y는요?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요. 왜? 얘가 0 이상이거든? 아, 0보다 크거든? 얘가 0보다 크거든? 1 뺐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다지. 됐죠? x에 뭐가 들어가도 얘는 0보다 커요. 그래서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입니다. 역함수 구하자. y는 x 대칭. y를 x로. x를 y로. 자, 마이너스를 넘깁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 되고요. 됐죠? 로그의 정의대로 가는 거야. 로그의 정의대로 가는 거야. 우리 y는 a의 x제곱이야. 그러면은 다시 a의 x제곱은 n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로그 a의 n은 x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로그 2의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에요. 로그 정의대로 가는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끝.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니시면요. 양변에다가 밑이 2인 로그 양변에다 똑같이 밑이 2인 로그 해주시면 똑같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정의역 찾아줘. 이제 함수 찾았는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야. 됐죠? 진수 조건 때문에. 진수 조건. x 플러스 1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근데 이거 문자만 바꿔도 맞잖아. 똑같잖아. 바로 4번이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 함수.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자. 정의역부터 찾고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됐죠? y는 모든 실수예요. 자, 얘가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이거 분수함수잖아 사실. 너희들 분수함수 알지 않냐? 이거 점근선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함수값이 0보다 큰 거니까 1, 마이너스, 뭐야? 여기 1이야. 1보다 오른쪽이죠. 아,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야. 이게 정의역이야. 정의역 찾고 시작할게. 그럼 얘네 정리하면은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 마이너스 1 앞으로 뺄게. 알겠죠? 마이너스 1 앞으로 뺐다 치고선 xy 문자 종류 바꾸자. 그러면 얘는 x로 바뀌죠. 마이너스 있고요. 로그 2에 y 플러스 1이죠. 자, 로그의 정의 2의 x제곱은 자, 마이너스 넘기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y 플러스 1. 정리.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정답이죠. 자, 여기서 정의역의 범위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였죠? 여기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오죠. 똑같죠. 넘어갈게요. 95번의 괄호 2번 볼게요. 얘의 역함수가 얘일 때 상수 AB에 대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역함수 구하면 되지 이거.
역학 한번 해 봅시다. 이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yx로 바꿉시다. x를 y로 바꾸겠죠? 다음 로그의 정의, 로그 2분의 1의 x는 2y-1 됐죠? 근데 밑이 2로그야. 그래서 2분의 1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여기 밑이 2니까 똑같이 바꿔주려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2y-1, 마이너스 1 넘겨. 양변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합은 0. 96번 볼게요. 함수 f(x)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이거 내가 좀 다르게 풀게. 니네들은 그냥 f의 x-1 함수 찾아서 역함수 구하면 돼. f의 x-1 함수 찾으세요. 그래서 그냥 그거 역함수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좀 다르게 할게. 잘 봐. 얘 역함수가 gx라고 했을 때 다음 중 f의 x-1의 역함수는? 얘의 역함수 찾아야 되잖아. 자, 얘의 역함수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얘의 역함수가 뭐 h라고 합시다. 됐죠? 예를 들어서 hx라고 합시다. 얘를 뭐 px라고 할까요? hx는 px의 역함수예요. 그러면은 p랑 h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와야 되는 거지. H랑 P랑 합성할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아직 쓰지 마세요. 나도 지금 해보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그냥 합성함수의 성질 가지고 그냥 풀려는 거거든. 그럼 PX가 누구야? PX가 얘지. 그럼 X 자리에 HX 집어넣어야 되겠지. 이거잖아. 그렇지? 인버스 합성하라고. 그러면 이거 날라가니까 뭐가 돼? hx-1이죠. 그게 f 인버스 x거든요. 근데 f 인버스 x가 지금 문제에서 gx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gx라고 그랬어. 그럼 hx는 뭐가 되는 거야? gx 더하기 1. 정답 2번이야. 이거 이해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잠깐만, 니네 학교인가? 덕원여고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었냐, 이런 거? fx의 역함수를 gx라 했을 때 f의 ax의 역함수 구하기. 얘의 역함수 구하기. a분의 1 fx의 역함수 구하기. 합성함수 단원에서 아마 했던 거 같은데, 니네. 내가 직보 때인가 해줬었을 걸, 아마. 다음 질문이요. 57페이지. 얘네 다 썼어. 57페이지 질문이요. 99에 2번. 자, 하자. 299의 2번 볼게요.
지금 fx가 5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얘 역함수가 gx예요. 지금 g의 3이랑 야 g의 3값 먼저 찾자. 그럼 얘는 내가 k라고 두면 fk가 3인 거 맞니? 이거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3은 5 곱하기 2의 k제곱이야. 2의 k제곱은 5분의 3이야. 근데 이거 사실 k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거든? k 끄집어 내릴 수 있잖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지 마, 이건 쓰지 마.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다가 취하면 뭐가 돼? k가 되니까. k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합시다. 야, g의 3분의 1이에요. 그 값을 나는 m이라고 할게요. fm이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은 5 곱하기 2의 m제곱입니다. 됐죠? 그러면 2의 m제곱은 15분의 1이 돼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2의 g3 더하기 g의 3분의 1. 이거 구하래, 문제에서. 됐죠? 2의 k제곱 곱하기 2의 m제곱이니까 5분의 3 곱하기 15분의 1입니다. 25분의 1. 300번이에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 자, 이렇게 되네요. 함수 gx가 G합성 F는 X를 만질 때. 그럼 GX 뭐예요? 역함수죠. 그러니까 G랑 F랑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됐잖아. 그럼 둘이 역함수 관계지. 그치? 근데 역함수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우리 아까 했잖아. 지수함수의 역함수,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 지수함수 구하는 거 했는데 그런 건 쓰잘데기 없습니다.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써먹지 않을 거예요. 한 번도. 지금 문제에서 GK G의 마이너스 12는 1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가자. 얘부터 구하자. 자, 얘를 내가 문자 A 써도 되지. 자, A라고 합시다. 자, 얘 값을 a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돼요? fa는 마이너스 12입니다. a를 찾읍시다. 집어넣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그러는 게 선생님 a 어디다 집어넣어요? 몰라. 두 번 풀어야지. 자, 첫 번째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에다 집어넣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요. 그게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3이니까 A는 13 나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A 지금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순. 두 번째. A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다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 플러스 4. 그게 마이너스 12가 나왔다라는 거죠. 2의 a 플러스 1제곱은 4 넘어가서 빼면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16이니까 a가 3 나와.
맞죠? 1, 2, 3. 그래서 A, 3 찾았어. 이게 3이니까 3 넘어가서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GK는 G에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 역함수 구하지 말라고요. F에 마이너스 2가 K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K는 3. 끝. K 찾았죠? 301번 봅시다. 말하는 나도 힘들지만 듣고 있는 너희들도 힘들지 않니? 나 지금 거의 수업만 지금 계속 막 어? 문제풀이만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잖아. 우리 진도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지금 시급해. 다른 반대 상각함수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아 비록 상각함수 끝나고 나면은 자, 상각함수 단원이 세 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상각함수, 상각함수의 그래프, 상각함수 활용. 그렇게 세 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각함수가. 그거 끝나고 나면은 등차 등비 수열. 그 다음 수열의 합. 그 다음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빨리 끝내야 돼. 아 교재를 다른 걸로 하죠. 센으로 나가요. 문항수 더 많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자 열심히 푸세요. 정 모르겠으면 질문하는 거 맞는데 연산 실수 때문에 틀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알겠지? 답지를 미리미리 보내줄까? 집에서 좀 오답 좀 해서 오게? 그럴까? 알았어. 답 그러면 답을 미리미리 보내줄게. 자 그거 보고 답 뺏겨오면 진짜 답 뺏겨올까봐 그러거든. 내가 답을 미리미리 안 주는 이유가 답을 뺏겨올까봐.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9시까지잖아. 갑시다.